얘들아, 안녕. 태경 회사님이야. 오늘은 우리가 리듬 체인지 앤트로폴로지라는 곡이야. 찰리 파커가 쓴 비밥 시대. 원래는 템포가 BPM 뭐250뭐300 이런데 그냥 천천히 한번 이 뭐냐? 여기에 맞춰서 백킹 트랙에 맞춰서 쳐보자. 자, 일단 내가 헤드를 60에서 들려줄게. 너희들이 멜로디를 알고 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. 자. 워킹 베이스만 한번 쳐볼까?
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아니 여기서 왜 D를 쳐요? 그게 왜냐면 B플랫 키잖아 이 곡이. 근데 B플랫과 D 3도 third degree 그러니까 3도랑 똑같아. 따라서 루트 대신에 3도 그러면 G에서 볼 땐 2G related to minor라는 이론이 있어요. 그래서 G7의 2를 2, 5 그 다음에 1인데 얘도 2, 5 이런 것들 보고 나중에 너희들이 책 보고 해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이 감각의 사운드 알아서 천천히 되게 천천히 컴핑 하면서 워킹 베이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이런 솔로를 하든지 천천히 연습을 해보도록 해. 오케이? 그러면 즐거운 세트데이 보내도록 해. 안녕. 대견이 산